새만금 수상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서모 대표가 신 의원에게 청탁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게 강제 수사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신 의원은 윤 정부의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굳은 표정의 신영대 의원이 군산에 위치한 의원 사무실로 들어갑니다. 신 의원 사무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컴퓨터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군산시 육상태양광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영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. 네, 오늘 어떤 자료 좀 입수하셨나요? 검찰은 또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 일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억대의 로비 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모 대표가 신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. 검찰에 따르면 로비 자금을 받은 서 대표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서 대표는 교착 상태인 수상태양광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대가로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최근 구속됐는데 서 대표 구속과 동시에 지역에선 신 의원이 수차례 거론된 게 사실입니다. 실제 신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수상태양광의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를 지적하며 신속 추진을 강조해왔습니다. 지금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는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. 그러나 신 의원은 서 대표와는 아는 사이일 뿐 수상태양광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청탁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. 제가 금품을 받고 보고를 받고 뭘 해결해주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. 국면 전환용으로 지금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그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지. 검찰이 특정 의원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청탁과 로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수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.